우리 기술로 만든 인간형 로봇 휴보가 세계 최고의 재난 로봇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는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보다 30년 늦게 로봇 개발에 뛰어든 우리나라가 불과 10여 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네, 휴보의 아버지로 불리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 전화로 연결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6일,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에 대회가 끝났습니다. 아직 감동이 가시지 않았을 텐데, 수상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좀 여러 면에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준비하느라고 이제 고생한, 그다음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준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수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게 최종 리허설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휴보에 대한 기대가 좀 커졌는데, 하지만 이 대회 중간 시점에서 5위권을 달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막바지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하셨나요? 사실은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그 첫날 예선에서 1위를 했었고요. 예. 본선 첫날은 저희가 그 신기록을 세우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작은 실수로 인해서 예. 이제 벽을 뚫는 공구가 손상되는 바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게임이 꼬인 거죠. 그래서 뭐그 누가 봐도 결국은 이제 점수는 떨어져 있지만 그 시합 퀄리티 면에서는 역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했고 평소 하던 대로 하면 훌륭한 점수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작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승을 했다는 점이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휴보는 지난 대회에도 출전했다가 아쉬운 결과를 얻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크게 어떤 점이 보완된 건가요? 사실 그 1년 반 전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번에 저희가 제대로 준비를 할수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때 경험이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걸 저희가 치밀하게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그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 대회의 경험이 타산지석이 된것 같습니다. 또 특히 다른 로봇들과 다른 결정적인 기술이 휴보의 우승을 이끌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떤 기술입니까? 거기 현지 그 이제 많은 로봇 전문가들도 이제 그 의외로 생각했던 것이 저희 로봇이 그 트랜스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 두 발로 걷다가 필요하면 자세를 낮춰서 또 바퀴로도 주행할 수 있고 하는,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그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가지고 다리가 필요할 때는 다리로, 그리고 또 바퀴가 필요할 때는 바퀴로 이제 구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랐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그 팔의 운동에서 아주 굉장히 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자동차에서 내릴 때 거의 좀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동적이으로 내렸다고 그러는데 좀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것은 다른 팀에서 감히 시도도 못 해보는 그런 기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휴보가 이번에 세계 최고 재난 대응 로봇에 뽑힌 셈인데요. 그러면 당장 이 재난 상황에 투입될 수 있는 건지, 또 만약에 투입이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에 휴보가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인간형 로봇이라는 것이 아직은 사람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재난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다뤘던 문제는 이제 그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방사능 지역에 차를 몰고 가서 차에서 내려서 문을 열고 사고 지역에 밸브를 잠그고 또 벽을 뚫고 그다음에 플러그를 연결하고 바위를 치우고 하는 그런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많이 겪는 재난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당장 모든 재난에 투여되거나 아니면 원자력 사고에 투여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할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런 가능성을 다 보았다. 뭐 이런 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로봇이 이렇게 재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게 아직 저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눈부신 성과를 얻었지만 사실 그 개발 과정이 아주 험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불모지에서 연구를 시작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동안 개발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무엇이신지 궁금합니다. 이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가 다 개발 과정에서는 실패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하다 오늘 한 것이 처음 성공이다라는 기분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결과는 뭐 우리가 잘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행착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또 지치고 좀 포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결과가 안 나올 때 그것을 지속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인내가 필요하다. 뭐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셨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그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봐도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목에서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좋은 성적을 따서 그 성적이 1등이란 뜻이고 그것이 곧 세계 최고의 로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가한 로봇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입니다. 나사에서 달이나 화성의 탐사에서 쓰이는 로봇, 그다음에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온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7대가 나왔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곳은 IHMC라는 미국 국책연구소, 그것만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팀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MIT라든가 카네기 멜론 대학 등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일본 총합연구소의 아이스트에서 나온 HRP2라든가 아니면 작년 그 재작년 그 트라이얼에서 우승했던 샤프트 팀 등 뭐 이런 쟁쟁한 팀들이 나와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기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뭐 더 누가 더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를 떠나서 그 기술 선진국에서 당당히 우리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로봇 선진국을 또 넘어섰는데 또 겸손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휴보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진화를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첫 걸음이라고도 표현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꼭 휴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형 로봇이라든가 이런 재난 대응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 공동적인 공통의 숙제라는 걸 다 둘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런 경기의 형태로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 환경에 투입될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에 훨씬 더 강인하고 그러면서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또 로봇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차근차근 개발돼 나가야겠다. 그것이 저희 공통된 의견이었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남은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의 연구 계획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이라는 게 혼자 서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쉽지만 주변과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1차적으로 로봇의 그 보행 안정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하는 쪽에 좀 연구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 이 휴보가 우리 로봇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기술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이 국내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로봇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